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반 기타의 홍반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타의 적정 습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를 이제 가지고 이제 사계절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여름에는 덥고 그리고 습도가 높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추워지고 날씨가 그 다음에 습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습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타가 건조하게 돼가지고 요 기타의 상판 있죠? 상판이 배가 밑으로 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꺼지게 되면서 원래 기타의 줄이 달려있던 세팅 상태가 이렇게 밑으로 좀 낮아지게 되겠죠? 당연히 상판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브릿지가 가라앉으니까 네,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여름에는 습도가 강하면 이 상판이 배가 불러요. 너무 관리가 안 됐을 경우, 제습 안 해줬을 경우에는 배가 불러서 상판이 뜨게 되면서 줄이 또 뜨게 돼요. 겨울에는 줄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버징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줄 쳤을 때 이 프렛과 줄이 너무 간격이 좁아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들을 보통 버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버징이 나면 연주를 하면서도 내가 틀린 건지, 초보자분들은 이제 생각할 때 내가 이게 기타를 못 쳐서, 잘못 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건지, 아니면 기타 세팅 상태가 이상해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건지 이게 구분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버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타를 칠 때 힘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줄 상태가, 줄의 세팅 상태가 현고라고 하죠. 현고가 너무 낮을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좋은 세팅 상태를 유지해주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연주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습도를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적정 습도는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이렇게 온습도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무인양품에서 제가 뭐 3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디자인도 예쁘고 뭐 적절하게 온습도도 변화를 잘 해주면서 감지를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상품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온습도계를 하나 마련하셔야겠죠. 인터넷이나 어떻게 찾아보셔서 온습도계 괜찮은 걸로 하나 구매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실내 온도 그리고 습도까지 정확하게 관리를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귀찮다, 그리고 가습기 같은 거 물론 틀면은 이제 사람한테도 좋고 기타한테도 적절하게 겨울철에는 좋은 환경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드 케이스, 기타 하드 케이스에다가 밀폐할 수 있는 하드 케이스를 이렇게 구해셔가지고 열어요. 연 다음에, 이게 너무 오랜만에 열어가지고 이게 보이시나요? 일단 잘 보이시게 좀 해볼까? 그쵸, 이렇게 하드 케이스 열고 이렇게 오아시스 제품, 뭐 보통 악기점 많이 파는데 현재 온도랑 습도가 나오죠. 얘가 사실은 더 정확해요. 그리고 얘는 한 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가격이 4-5만원 정도 하는데, 얘를 보통 하드케이스 안에, 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뭐 뒤에 원래 여기 무슨 쇠 같은 걸 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쇠를 이렇게 클립 같이 넣어서 딱 껴 놓으시면은, 네,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지금은 물론 클립은 없지만 이렇게 붙게 되면은 항상 뚜껑을 닫았을 때 그리고 열었을 때 현재 안에 있는 온도와 습도계가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타 집어넣고, 기타도 한번 뭐 말 나온 김에 집어넣어 볼게요. 네, 기타를 이렇게 딱 집어넣고 연주를 했으면, 이렇게 연주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댐핏이라고 하죠. 이제 습도를 넣을 수 있는 댐핏이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넣는 댐핏이 있고, 지렁이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댐핏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줄 사이에 댐핏을 집어넣고, 아니면은 그 휴미디팩, 그 다다리오에서 나오는 휴미디팩이 있어요. 휴미디팩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윗부분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게식으로 된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딱 닫아서 뚜껑 닫고 밀폐해 주시면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습도가 몇 퍼센트인지를 수시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현재 지금 여기는 42% 이렇게 나오죠. 뭐 난로도 켜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에어워셔 이런 것도 틀기 때문에 습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0%에서 한 55% 사이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45%에서 55%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그 언저리 왔다 갔다 되게끔만 유지를 해주시면 그리고 자주 연주를 해주신다면은 겨울철에도 습도 때문에 막 기타의 컨디션이 변화하고 이상하게 돼서 다시 리페어를 받아야 되거나 이렇게 되게 심하게 리페어를 받아야 되거나 하실 상황까지는 안 가시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결과로는 하여튼 그렇게 휴미디팩 같은 것만 잘 넣어서 물론 그 돈이 들지만 유지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그게 기타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중한 여러분들의 기타를 겨울철에 건조한 것 때문에 기타를 엄청나게 막 망가뜨리지 마시고 적재적소 관리하는 것도 이제 정성이 들어가고 또 이제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연주 실력도 향상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좀 기타도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또 습도 관리도 잘 해주시면은 기분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네, 여러분 또 그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